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생이고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우선 진로와 관련해서 전문직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고, 전문직 자격증 중에서도 수익과 저의 적성, 그리고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해서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원을 고르기에 앞서 저는 모든 학원의 무료 강의를 수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학원의 교재 또한 둘러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IPASS의 강의와 교재가 저와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의 수석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합격 수기를 보았을 때 IPASS에서 좋은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재는 크게 앞부분이 개념과 뒷부분은 기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 부분은 혼자서 학습하기에도 충분하였고, 해독을 하기에도 잘 정리되어 있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기출과 강사님이 작성해 주신 해설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 책을 보면서도 함께 기출을 곁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에도 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에서는 강사님이 어려운 보험 용어와 의학 용어도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은 몇 강의에 걸쳐서라도 반복해서 숙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걱정하지 않고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차 시험 이후 2차 과목의 개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수강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2차 과목의 개념 강의를 다시 들음으로써 복습하기에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모의고사 첨삭이 좋았습니다. 모의고사를 쓰면서도 제 답안이 충분한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지 혼동이 될 때가 많았는데, 온라인 강의에서도 첨삭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때문에 저의 수준을 알고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구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Q&A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험 전날까지 강사님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같이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월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차 시험에 보험계약법을 공부하였습니다. 2주 정도 보험계약법을 공부한 후 2주차부터 자동차 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난이도가 어렵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뒤로 갈수록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1월에는 자동차 보험의 복습과 의학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의학이론은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꾸준히 조금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12월부터 재산보험과 배상책임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론의 용어를 암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보험과 배상책임이론은 자동차 보험보다는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월까지 각 과목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이론과 재산보험은 며칠씩 돌아가며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의학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1차 시험은 시험 3주 전부터 전념하여 공부하였습니다. 3주 전부터는 2차 시험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혼자 공부하시는 후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IPASS의 손해사정이론과 보험업법을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1차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줄이고 자신있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따로 공책에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의학이론은 부위별로 그림을 그리며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의고사와 옛날 객관식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며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의학이론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저만의 서브노트로 양을 줄여가며 암기하였습니다. 재산보험은 약관을 녹음해서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녹음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분류표는 매일매일 써보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약관 또한 제가 이해한 바로 그림을 그리며 백지 복습을 하며 암기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례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강사님이 많은 사례 문제를 내주시고 그 중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별로 피보험자를 따로 정리하여서 피보험자만 외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출근하시는 9시에 집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9시 반까지는 독서실에 도착하여
밤 10시 혹은 컨디션에 따라 11시나 그 이후까지도 공부하였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같은 스케줄로 반복하였고 일요일 오후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모두 1시간 이상씩 충분히 쉬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컨디션에 따라 피곤한 날에는 한두 시간 정도 더 쉬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컨디션 관리를 하며 매일 꾸준히 같은 시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차 수험생이다 보니 1차 시험 전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1차 시험 전에는 2차를 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1차 시험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1차 시험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저는 객관식 시험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3주 전부터 2차 시험을 접어두고 1차 시험에 매진하였습니다. 덕분에 불안감은 조금 해소되었습니다. 1차 시험 이후에는 2차 시험을 공부한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차 시험 직전 각 과목의 약술의 내용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재산보험과 의학이론에서 많은 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였고 많은 복습과 끝까지만 하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사정사 시험은 다른 전문직 시험들과 다르게 서술형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점심을 삼각김밥 또는 샌드위치만 간단하게 먹고 저녁까지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몇 주 동안 이를 유지하여 적응하였고 시험 당일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에서 깊은 이해보다는 정확하고 빠른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사정사 시험은 약술이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저는 사례보다는 약술에 치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약술 문제를 잘 풀려면 많은 복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암기한 것만으로는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암기해서 산출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훈련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암기를 반복해서 훈련한 것이 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대학교 졸업 과정을 밟으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교양을 쌓고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훌륭한 손해사정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 FS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자세로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시험 전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